레디 쉐킹고 디타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옛날로 좀 돌아가가지고 교복을 입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실제로 입었던 교복이죠? 네, 제 실제 교복. 네. 아니 여기 좀 이름도 김한나 써져 있어요. 김한나 되어 있거든 지금. 국장님이랑 저 같은 경우는 교복이 안 맞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에버랜드의 감성 교복점을 조금 들렸다 왔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왜 교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게 됐냐? 내일이 무슨 날이야?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도 티타람만의 티타남스럽게 에버랜드의 수능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저기 보면 시험지 지금 세팅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시험지 그니까요처럼 만들어놨네. 와 진짜 저게 진짜 킹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자 일단 우리 내일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겸 뭐 매도 먼저 맞겠다 그런 느낌으로 저희 티타남이 에버랜드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자! 이번 수능에 9등급을 받으신 분은 실제 고등학교에 가서 수능 응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날 학교 입실 시간이 공포시 10분까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아침 일찍 가야 되거든요. 너무 싫다. 일단은 그래도 전체적인 범위가 에버랜드 관련된 문제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너무 말투 이상하다. 잠깐만,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한 소리. 그리고 듣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듣기 평가가 있다고? 파일 안내에 따라서 시험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와 듣기 평가 재밌겠다. 얼마나 쓰겠어?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위에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따라 적어요? 네. 뭐 다 썼습니다 일단 대충. 네 끝났습니다. 여기 위에다 쓰라는 거 아니야? 세 명 다 다르게 썼어. 한 명은 위에 따라 썼고 한 명은 여기 맨 위에 썼고 한 명은 바로 위에 썼어. 파일이 나오네 이렇게. 진짜 세 명 다 다르다 달라. 그게 아니라 대출 받아보면 이렇게 쓴다니까? 대출 받아보면 이렇게 쓴다니까?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무도 컨닝하지 않았다. 진짜 남의 거 절대 안 봤어요. 이제 시험 바로 풀면 되나? 아닙니다. 아 진짜? 좀 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듣기 평가가 뭐예요? 아 이게 듣기 평가야? 2022학년도 에버수학 능력시험 에버랜드 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1번 다음을 듣고 노래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답안을 고르시오. 모르겠는데? 몇 년? 나 진짜 거짓말아. 끝이에요? 아니 너무 아, 근데 너무 아니 응얼거리시잖아. 아 나 이래서 내 이래서 시험이 싫어. 추억 속의 캐릭터 나오고 난리 났다 지금. 아니 잠시만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돼요? 1996년부터 1997년 전 아파트도 없었어요. 아파트도 없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아니 근데 지금 다섯 개가 다 정답 같아.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 이건 제가 답 아닌가요? 이거 내가 말한 거 아닌가? 그러게 화자가 지금 있는데? 화자가 여기 있는데? 한나 이거 몇 번이야? 예? 어? 나 아까 각도가 생각이 안 나요. 104도요. 어? 아 왜 이렇게 안 믿기지? 아니 근데 12번 되게 재밌다. 그냥 한나에게 짜증이 내고 나 그 1번 찍고 넘어가고 싶거든? 38선을 지나는 게 이제 서울 이북에 있으니까 카리브해가 왼쪽으로 좀 쭉 갔을 때 조금 아래쪽에 있단 말이지. 그럼 38보단 낮을 거야. 석영 87도 엘비스. 어? 이거 주관식이야 16번? 네 이거 진짜 우와 아니 여긴 어트랙션이 없는데? 내가 로또 홀리 다니고 있었나? 사랑했죠 어떻게 쓰더라? 그 나루토의 가하라 이마에 박혀있는 글자거든. 가하라 이마에 위치 에너지가 뭐야? 에? 아 저는 그래서 다른 거 쓰려고요. 아 그렇습니다. 1등급 나오면 어디 뭐 갈 수 있나요?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이걸로요? 이제 시험지를 왼쪽으로 남겨서 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명정대하게 채점하겠습니다. 1번은 정답 4번입니다. 오케이! 아, 4번이구나. 하얀 눈이 물속이 내려와 답이 4번 찍을걸. 네, 2번 서울시자 얼마죠? 적고 젖는 겁니다. 바다 젖는 안 젖을 수 없는 물에 젖고 물만 젖는 여기는 젖는 아니야 AMA 그랬어. 그랬어요? 아 젖고
11번이라고 했어요. 네. 어? 11번. 에? 어? 다시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나 샌다. 2번. 다음을 듣고 진짜 이거 논란 될 줄 알아요? 잘 들어봐. 없어, 적고 없어. 아, 그러네? 적고. 나 멘트를 왜 이딴 식으로 했어? 적고 적는 겁니다. 다. 어? 뭐야? 부장님, 3번 정답 몇 번이죠? 로데오 아닌가요? 아, 로데오 맞습니다. 아, 아, 역시 다행이다. 내가 틀렸다 표시인데 죄송해요. 동그라미. 야, 나뭇잎 그려주니 지금? 야, 그냥. 나뭇잎. 화자가 궁극적으로 주장하죠. 이거는 결국 봐봐, 우리가 멘트를 왜 해? 결국은 졌습니다 안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 졌으니까 조심하세요. 아, 졌습니다, 1번.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눈빛에서 볼 수 있어요. 네. 대충 퇴근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4번이 아닐까. 일단 하나만 얘기하면 내가 기종장으로서 옛날에 한 날 데리고 있었을 때 느낌은 어땠냐면 나는 5번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뭔데요? 3번이요? 3번이요? 아니지, 3번은 아니지. 커뮤니티 투표 올립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자는 저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너무 지금 재밌는 거는 수학 문제인데 적장님 풀이가 하나도 없어 지금. 계속 하거든? 암산을 하신 걸까? 어? 적장님 12번 수학 문제는 좀 푸셨네요. 여기는 풀이가 있네요. 뭐 일단 숫자를 써야 될 것 같아갖고 좀 썼죠. 잠깐만, 희원아, 나 궁금한데 나 15번 5번이라고 했는데 왜 빠져? 짧게 이거. 아 자꾸 내가 틀렸다고 착해. 채점이랑 티가 나고 이판 진짜야. 자꾸 감정 시켜서 자꾸 다 틀리고 있잖아 지금. 한 장에 하나는 맞겠지 했는데 다 틀렸길래 뭔가 봤더니 진짜. 아, 죄송해요. 안 됩니다. 오케이. 끝나고 다시 채점도 검토를 해보자고. 여기 있습니다. 오! 몇 개? 오! 우와! 나 10개 나가셨어? 진짜로? 나 이만큼만 했어? 저보다 1등급이에요, 근데. 내가? 제1회 에버 수학 능력 평가가. 잠깐만요. 1회라니 뭐 또 있어요? 2회, 3회 할 거야 또? 내년에 또 하셔야. 2회 절대 없어. 이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보고 있을 수험생님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유튜브 그거 문제집을 열어야 돼 지금. 저 수학 공식 하나라도 더 보고. 지금 뭐 뉴턴 9.8 이런 거나 더 외워야 된단 말이야. 파이팅! 여러분 일단 파이팅 하시고 생각보다 살 길은 많습니다. 뭐 수능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 보세요. 갑자기 막 뭐 인생 로또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12년의 결과가 하루에 끝난다가 아니라 그 12년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60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화이팅! 자, 이렇게 티타남 제1회 에버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1등급 컷이 반타작으로 끝이 났고 우리 소울리스트 한나가 실제 수능생들을 응원하는 영상은 다음 주 월요일에 쇼츠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가 풀어보는 시험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뭐 어떻게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죠. 티 레드 시킨 곡 티타남이었습니다.